김본부장, 하나며 사장님께 여긴 웬일로? 그간 안녕하셨습니까, 왕사님? 사장 양반까지 찾아온 용건이 뭐요? 아직 강요원 씨한테 얘기를 못 들으셨나 봅니다. 제 사위가 남동우 기자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, 그게 뭔 소리야?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여기 이 사람이 죽였단 말이오? 예. 제 사위 놈이 회사 앞날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과해서 의견 다툼 끝에 돌아간 남 기자님을 차로 쫓다가 사고가 났고 중상을 입은 남 기자님을 보고도 그냥 돌아섰다고 오늘 자백했습니다. 강요원 씨 앞에서. 죄송합니다.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엄마. 우리 동우. 우리 동우를 이 인간이. 열 씨가. 나쁜 놈아. 까라지 참아질 놈아. 네가 어떻게 내 동생을. 네가 그러고도 지금까지 뻔뻔하게. 이 짐승받지 못한 놈. 내 동생을 탈 거야. 내가 오늘 널 가만 안 둬 임마. 형님. 죄를 졌으면 죽은 죄를 졌으면 경찰서를 가지 왜 여길 왜 와 왜? 우리 제수씨가 죽은 내 동생 목이랑 풀어준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동동거리고 다녔는데 이놈이 너 빨리 경찰서에 연락해 와서 이놈 이거 잡아가라 우리 엄마 제 사위가 저지른 짓 저도 100번 1000번 사죄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왕 사장님, 염치 없는 말씀인지 잘 알지만은 이번 땅 계약은 저희 회사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. 그래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려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김본부장, 보여드리지. 당신들이 여기 왜 왔어? 무슨 낯으로 여길 와? 강요원 씨, 일단 우리 사과부터 받아주고 천천히 얘기하는 게. 뱀이야, 여기 이 사람이 우리 동우를 죽였다는데 참말이냐? 어머니.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. 그 사고가 왜 났는데요? 김지영 본부장이 사로 쫓아오지만 않았어도 위험운전하지만 않았어도. 엘리야, 사고 났을 때 우리 동우 씨 살아있었어요. 근데 당신들이 그냥 버리고 갔잖아.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버리고 도망쳤잖아. 어, 엄마. 엄마. 죄송합니다. 제 사위가 저지른 죄가 반드시 치를 거고 저 또한 남은 평생 사죄 드릴 테니 부디 용서해 주시고 제발
그 땅만큼은 꼭 좀 팔아주셨으면 합니다. 진심을 보일 방법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겨우 이것뿐입니다. 먼저 저희 성의를 받아주시고 그 입 닫으시오. 숨이 붙어있던 내 아들을 죽게 내버려뒀다 이 말이지. 어머니, 자기 자식 목숨 뺏어간 인간들한테 어떻게 땅을 팔아? 해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. 짐승만도 못한 것들. 니들이 사람이냐?